자기의 어떤 영감을 가지고 의상을 만들었다면 그 만들어진 의상을 스타일리스트는 또 다른 영감을 가지고 다르게 재현을 하죠. 항상 안전하게 나가기 위해서 무대에서는 화이트앤 블랙 컨셉을 많이 의상을 입어요. 근데 블랙을 입기에는 여자 걸그룹이 청순함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화이트 컨셉으로 일단 그녀의 청순함을 좀 표현해줘요. 제가 로고 패션이라면서 패션 로고 중에서도 한 부분이 있는데 이 CS라는 로고를 계속 활용을 해요. 만들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. 그래서 우리는 직접 스타일리스트가 디자인을 하고 제작소에서 특수하게 만드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. 왜냐면 안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, 그리고 또 뒤에 안무팀이 같이 있어서 그 안무팀 구성까지도 해야 돼요. 그래서 무대 의상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예인 케이팝 스타 스타일리스트 쪽으로 방향을 생각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네. 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을 여러분들이 어쨌든 지금 고등학교 때 배우고 있지만 꿈 버리지 마시고 우리 대학교 때도 그 스타일리스트를 계속 갖고 가셔서 필드에서 만날 수 있게 내 직원 또는 다른 사람들 밑에 있든 어디든 필드에서 만날 수 있게 우리 남학생들 특히 포기하지 마시고. 네 알겠습니다. 왜냐면 잘 나가는 스타일리스트 중에 남학 남자들이 훨씬 많아요. 근데 이제 중간에 포기하는 남학생들이 많아서 그게 다 안타깝긴 한데 현실적인 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필드.